제 9장의 주제는 클로저입니다. 클로저즈는 상당히 우리 이전에 익숙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또 이 루아는 나름대로의 또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들도 있을 거고 좀 새로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렉시컬 스코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렉시컬 스코핑은 어떤 변수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가 있는데 일단 뭐 그 렉시컬 스코핑은 좀 있다가 다음번 주제고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펑션은 first class value. first class라고 하는 말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영미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 최고 순위, 제1 순위, 그죠? 제1 순위의 값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들도 마찬가지로 variable과 똑같이 사용되는 variable에 담길 수 있는 값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죠? 이 a라고 하는 variable에 이렇게 테이블을 담고 있어요. 근데 테이블 속에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의 단 노테이션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a.p 하면은 얘를 불러오는 거죠. 얘가 뭐죠? 얘잖아요, 그죠? 얘에다가 얘가 불려왔습니다. 거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매스 사인이라고 하는 펑션도 프린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라져요. 그럼 이 프린트에 원래 펑션이 담겨 있는 거는 출력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는 매스 사인이 담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1 하면은 매스 사인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AFP는 프린트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출력하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AFP가 가리키고 있는 이 프린트와 여기 있는 이 프린트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코프, 이것도 레시컬 스코프에 들어갑니다만은 얘가 지칭하는 프린트 여기 들어와 있을 때의 프린트 처음에 담길 때, 그죠? 담길 때의 값은 어떤 값이었죠? 뭔가를 출력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펑션이 값이에요. 밸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집어넣는 것은 뭐죠? 새로운 걸 집어넣었잖아요. 새로운 걸 집어넣었으니까 이 프린트가 가리키고 있는 밸류, 그죠? 밸류는 이 펑션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녀석은 가리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a다 프린트 1 했을 때 이때 이 프린트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서 a다 p가 가리키는 거는 얘가 되는데 얘와 얘,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다른 밸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펑션은 다 밸류라 variable이란 말이에요. 그죠? 펑션은 variable이고 그 variable 속에 담겨 있는 값이 펑션이란 말이죠. 그 펑션의 이름, 펑션의 이름은 다 variable입니다. 그리고 펑션의 variable에 들어가 있는 value 값은 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스 사인, 이번에 매스 사인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A에 P를 넣은 겁니다. 그럼 프린트를 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죠? 매스 사인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트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지도 않아요? 같이 한번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여기 첫 번째 코드죠?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내용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죠.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Hello World 넣고 다음에 요 매스 사인 값을 출력 프린트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프린트해서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해보죠.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프린트는 뭐예요? 이 프린트는 이 프린트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 요것을 여기에 이제 여기 없는 상태에서 이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이때의 프린트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린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a.p 해서 출력해 볼까요? 역시 제가 뭘 눌렀나? 잘못 눌렀군요. 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ap 없죠?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워버렸잖아요. 살려야 되겠죠? 살려서 다시 볼게요. 이게 빠졌네. 잘못했네. 이렇게 넣어야겠죠. 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1이 출력이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넣지 않고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냐니까 이 프린터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프린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역시 아무것도 없죠. 응? 여전히 메스 사인 메스 사인을 두 번 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방법은 A.P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사인 값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펑션들을 배류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고, 이 펑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을 담고 있는 베리어블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자유가 있지만은 함부로 바꾸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스파게티가 바로 되어버리는 거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기능이 있지만은 아주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펑션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펑션 이름, 다음에 파라미터, 바디, 엔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서 변수 variable에 담는다면 이렇게 담을 수가 있죠. 요 variable 그리고 펑션의 이름, 펑션의 네임은 variable이 되고 그 속에 담기는 value가 펑션이 됩니다. 이제 이걸 뭐 function constructor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function constructor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function들은 anonymous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anonymous잖아요. anonymous한 걸 이렇게 variable에 담으니까 이 variable 이름이 function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order function 예제가 또 하나 있는 예제를 볼까요? 네트워크에 이런 테이블들이 쭉 있는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이게에다가 sort 할 때 먼저 이렇게 테이블 하나 던져주고 그 테이블에 적용할 function을 넣어주죠. 이게 order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가나다 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역순으로 하든지 시간 순서로 하든지 다양하게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어해주는 펑션들을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order function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테이블 솔트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테이블 솔트는 하나고 그죠? 형식은 하나고 여기에 들어가는 order function을 바꿔줌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sorting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로서 다른 function을 받는 function들을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Lua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미분도 하나 나와 있네요. 같이 볼까요? 미분입니다. 미분 공식은 이렇잖아요. 그죠? fx 미분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헛 인용 부호라고 해야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헛 인용 부호가 아니라 뭐가 다른 명칭이 있는데 무슨 명칭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F 오른쪽에 뭐가 찍혀 있어요. 점이 하나. 여기 미분 표시입니다. 이 두 개 찍혀 있으면 미분의 미분, 겸미분이에요. 미분을 구하는 건 이겁니다. X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X. 그죠? 원래 정확히 말하면 F of X 되는데 그냥 FX라고 그럴게요. 그걸 이제 델타로 나눠준 게 미분값이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derivative. derivative가 미분이란 말이죠. f 주고 델타 값 주고. 그죠? 델타 값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0.0001을 델타 값을 하란 말입니다. e-4가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펑션을 리턴합니다. 리턴하는데 anonymous 펑션이에요. 그죠? x 받아서 요 x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x 델타 즉 x 좌표 x 값의 미분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derivative에서 sin mass sin입니다. sin의 미분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c라고 넣는 겁니다. 그게 코사인이죠. 코사인과 비슷하죠. 코사인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보시면은 이제 mass sin이 들어 이게 f로 들어간 거예요. 델타 값은 없으니까 요게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프린트 해서 매스 코사인 5.2 그리고 요 딜리티브티브 들어가 있는 펑션 C죠. 그죠? C의 아규먼트로서 5.2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5.2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fx
더하기 델타. 델타 값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fxs 값이 여기 될 텐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펑션이 실행되는 시점에 그죠? 이 펑션이 분리 소출되어서 실행되는 시점에는 이미 이 derivative로 빠져나온 상태란 말이죠. 리턴돼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리턴됐어. 여기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가 있을 시점에는 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로저입니다. 그죠? 클로저의 기본 원리예요. 코드를 볼까요? 코드, 이 derivative 하나 있죠? 요 녀석입니다. 요걸 좀 화면을 정리를 하고 derivative 해서 print cosine 쪽 하면 이렇게 딱 넣죠. 값이 이제 코사인 값하고 사인의 미분 값하고는 사실 값이 유사해요. 839075, 839044343 약간 다르죠, 그죠? 만분의 1 단위 이하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매스 사인, 매스 사인 하면은 다른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코사인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은 방금 같구나. 그죠? 사인의 미분 값을 구해서 코사인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건 수학 시간에 미적분 기초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글로벌 펑션이 나와 있습니다. 난 글로벌 펑션이에요. 그냥 글로벌 펑션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브러리 해서 테이블 주고 여기다가 테이블 속에다가 푸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얘를 담고 구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얘를 담고 그런 다음에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립 속에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립.푸, 립.구가 되겠죠. 이걸 또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조고, 그죠? 이것을 이제 루아에서는 아예 정의해서 이렇게 function lib.foo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루아의 어떤 특징적인 문법입니다. 그죠? 한번 구성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도 이것을 기본적인 형태로 쓸 겁니다. 처음엔 좀 생소하지만은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로컬 펑션이라는 개념은 로컬 밸류와 같은 거예요. 로컬 펑션 막 그대로 밸류니까 그죠? 이 펑션의 이 스코프가 로컬이란 말입니다. 렉시컬 스코프란 말이죠. 그래서 로컬 팩트 해서 펑션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담아서 땅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동작을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되느냐니까 여기에 담기 위해서 먼저 루아 인터프리트가 이걸 먼저 이베리에이션 하겠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이베리에이션을 하는데 이때 이베리에이션 할 때 팩트라는 펑션이 있잖아요. 이 펑션은 어떤 펑션이 되죠? 그건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한 팩트 펑션을 불러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불러서 이베리에이션 하는 시점에서는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베리에이션이 끝나야지 여기다 담기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안 맞죠. 버기가 된 겁니다. 그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로컬에서 팩트를 지정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불러들이는 얘는 가까이 있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로컬부터 찾아보고, 로컬이 없으면은 글로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로컬이 딱 있으니까 얘는 얘를 불러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는 보통 로컬 펑션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로컬 푸 하고 푸에다 펑션을 담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적인 우리가 코딩할 때 기본적인 규칙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indirect recursive function, forward declaration 이러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여기서는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코딩해 나가죠.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할 때 반드시 이 규칙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코드가 섞여버려요. 보겠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local function g에서 f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f를 불러왔어요. 근데 f를 보니까 f도 g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g가 보니까 또 f 불러오고. 이게 순환 농정의 오류잖아요. recursive function이 되죠.
서로서로 불러오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둘 중에 한 놈을 먼저 찍어서 여기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forward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누굴 불러오나요? 얘는 요 뭐예요? 얘를 불러 코드 F, 로컬 F 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로컬 F 와가지고 동작을 쭉 하면서 이제 G를 불러오는 거죠. G를 불러오면은 로컬 G를 불러오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 둘 중에서 먼저 얘가 먼저 딱 동작을 하게 되고, 그죠? F, 로컬 F를 찾아와서 그런 다음에 이어서 G가 또다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로컬을 한번 썼으니까 여기서는 로컬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렉시컬 스코핑 볼게요. 스코핑 이게 내 클로즈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위에 보면은 피터, 폴, 메어리가 있고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솔트에서 네임 테이블과 펑션. 이건 솔 오더 펑션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오더 펑션. 이게 왜 안 끊기나? 안 끊기네. 자, 이 부분이 오더 펑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넣어줘.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ort by grade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compare grade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어디 있나? 쭉 내려왔어. 여기 있군요. 이겁니다. 꼭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왜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보면은 지금 현재 테이블 솔트를 여기에 수령하게 되면 얘는 얘를 가져오고 얘는 펑션이잖아요. 펑션이고 이 오들 펑션이라고 했었죠. 그죠? 얘는 솔트라고 하는 펑션 속에 들어가 있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난 로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얘가 그레이드. 그죠? 얘는 얘를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얘, 이 그레이드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이걸 이제 난 로컬, 로컬도 아니고 글로벌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글로벌과 로컬의 중간이고, 그 이제 업밸류, 루아에서는 업밸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책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거를 난 로컬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니까 이 그레이드즈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인데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얘가 로컬도 아니고 글로벌도 아니다 그래서 넌 로컬이다 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니까 이렇게 sort by grade 하고 이렇게 아규먼트가 주어지잖아요. 주어졌을 때는 이미 로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컬 네임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로컬 두 개 붙였어도 됩니다. 그레이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수행될 때는 얘는 얘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로컬이에요. 그냥 얘가 볼 때 유의 관점에서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로컬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난 로컬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어떤 경우가 난 로컬이냐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난 로컬이 되죠. 리턴 해버리는 거죠. 리턴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local a equal sort by grade 해서 여기다가 무슨 name죠 넣어주고 그리고 grade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a가 됐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a를 호출하게 되죠. 그죠? 프린트해서 a를 호출한다고 한다면 이때 이 a 그죠? 이때 이 A에다가 뭔가 우리가 네임저도 들어있고 그레이드도 들어있고 둘 다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건 넣을 거 없겠네요. 그냥 얘를 그냥 호출하게 될 경우 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게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이 테이블 이만큼이 솔트드 바이드를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얘가 그레이즈와 이 그레이즈 처음에 들어왔던 녀석이죠. 녀석들은 위에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요걸 얘들이 참조를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난 로컬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책에 있는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난 로컬이 아니라 그냥 로컬 같아요. 제가 보기 그냥 로컬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이 책에서 말하는 난 로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밑에 예제가 이거는 제대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펑션에서 new counter
로컬 카운트 0이고 펑션 카운트 카운트 플러스 월 리턴 카운트 엔드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뉴 카운트를 C1에 담은 거예요. 그죠? C1을 출력하게 프린트하게 되면 실행 수령하게 되면 1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한 번 더 부르게 되면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펑션 이만큼은 이 펑션은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서 C1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카운트를 계속해서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클로저죠. 그죠? 이게 클로저고 이 경우에 이 카운트가 이제 난 로컬이 됩니다. 지금은 로컬입니다. 지금은 로컬인데 빠져나왔을 때 난 로컬이 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됐습니다. 새로 이걸 한 번 더 만들어서 새로운 변수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C2는 1 됐고 다시 C1은 3이 돼요. 왜? 여기 2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C2는 이제 2가 되고 서로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재밌는 특성입니다. 그죠? 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예제도 뭐 같은 예제입니다. 요거는 좀 닫아 놓고 밑에 있는 걸 같이 볼까요? 요게 new count 됩니다. 그렇죠? 이 밑에 하나 더 빠져 있어야 되겠네요. 요것도 넣어 놓는 게 낫겠다. 그죠? 요 부분. 이렇게 되겠죠? 포맷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쁘게 됐네요. 요 알고리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버튼. 이게 아니구나. 이게네요. 디지털 버튼, 디지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있고 그다음에 투 스트링 라벨에서 디지스 받아서 이거를 라벨에 담고 다음에 액션에다가 펑션에다가 이 디지털 액션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일단 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뭘 이 버튼이라고 하는 얘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버튼 해서 그런 다음에 버튼을 나중에 뭐 호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view.on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가로가 없잖아요. 가로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펑션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아니면 버튼 점 액션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니까 요게 아규먼트가 테이블이 오는 경우에는 가로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럴 경우에 이 버튼은 펑션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테이블이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왜냐니까 이 테이블 내에 펑션을 담는 원래의 원칙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라벨에는 이 펑션이 들어가 있고 액션에는 이 펑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버튼점 액션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여기 투키 펑션으로 되어 있네요. 투키 펑션입니다. 얘를 이제 펑션으로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버튼은 밖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어도 얘는 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하여튼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같은 예제가 하나 좀 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드 사인 이건 뭐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볼게요. 메스 사인, 올드 사인 넣고 그 메스 사인에다가 새로운 펑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그 파이를 180으로 나누어서 x를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공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드 사인은 얘는 디그리를 디그리 그대로 표시하는 거고 새로운 메스 사인은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두 엔더들을 정확히 지정해줌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죠. 블럭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K 값은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디그리와 라디안 간의 변환식이네요. 변환 개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X 곱하기 K 해서 이렇게 리턴
라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매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와 같으냐니까 우리 샌드박스와 같아요.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면 위키 인터넷에 위키피디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 메커니즘이죠. 그죠? 어떤 보안 메커니즘이냐니까 똑같은 거에 보면은 IO 오픈에서 어떤 파일을 열어보는 거죠. 그죠? old open 그리고 펑션의 파일 네임과 모드. 모드가 어떤 모드냐는 거죠. 읽기 권한이냐, 쓰기 권한이냐. 혹은 뭐 읽기 권한도 없고 쓰기 권한도 없느냐. 이런 모드가 모드가 되죠. 파일 네임입니다. 펑션 다음에 이 펑션을 access ok라고 하는 로컬 베리어블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io.open에다가 새로운 펑션을 넣고 있어요. 새로운 펑션을 넣고 있는데 이걸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거죠.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 펑션 들어가는데 펑션에 if else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펑션이 IOOPEN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 IOOPEN은 아무나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게 예전의 IOOPEN입니다. 이게 원래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한 접근 권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니까 만약에 access ok 이런 식입니다. 파일 네임 모드. 그죠? 이게 값이 true가 된다면은 true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는 old open, 원래의 IO open을 넣어주란 말입니다. 그죠? 적당한 모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적당한 접근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고 하면은 access denied를 보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원래의 어떤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IO open 펑션을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IO open 펑션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샌드박싱이에요. 이 샌드박싱인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쓰이는 게 클로저 기능이 쓰이게 됩니다. 어디 쓰이고 있느냐니까 바로 여기 쓰이고 있죠. old open. 파일 네임과 모드를 리턴하잖아요. 이 파일 네임과 모드는 어디서 날라온 거죠? 여기서 날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old open 이 IO open이죠. 얘가 아규먼트를 받는 것은 얘를 호출한 펑션. 이걸 enclosing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enclosing 펑션. enclosing 펑션에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이걸 굳이 클로즈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클로즈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도 요 메커니즘은 잘 동작하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냥 이게 있는 걸 받아서 그냥 던져주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로컬 해가지고 뭐 x variable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old open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펑션 old open io open이잖아요. 여기서 요 변수 얘에 접근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close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 가지고 close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막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나중에 샌드박싱 해가지고 별도의 그게 있습니다. 우리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샌드박싱 메커니즘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재밌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본적인 코딩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미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사이클 JS 이런 과정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게 있죠. 리액트 JS, 리액트 라이브러리도 있죠. 이름이 뭐였죠? 제가 강의 녹화하고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워낙 많은 과목을 하니까 어느 과목을 했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 강의가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과목들이. 강의가 몇 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과목들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 과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지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